쇼핑. 끼니는 때우셨습니까? 어제 어느 덧 박스 깔고 주무셨습니까? 신문지 덮고 자다가 또 얼굴에 글자 박히셨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가 들어눕는 곳이 바로 5성급 호텔이다. 신림아 침낭. 아침마다 돌아가던 내 입 제자리 찾아주고 싶을 때, 멍석만 말던 내 몸뚱아리 침낭 한번 말아보고 싶을 때, 천리마 침낭과 함께라면 당신은 이선균이 되어. 아, 해보 굿잼. 알 것이다. 그렇습니다. 허저 마누라가 돈 못 벌어온다고 양만 잡고 올릴 때 침낭 잡고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자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저씨 여기서 자면 죽어요, 이 말 좀 그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지금 상담사 아줌마들이 침낭을 빨아도 되느냐는 질문에 빨아봐라 빨아봐. 보았는가 레전드의 애드립을. 유재석은 긴장해야 할 것이다. 그건 아니지 이 사람아, 무슨 욕을 먹이려고. 천리마 침낭. 허저 매담직한 침낭 공장 공장장 장재영 공장장 나와 있습니다. 목숨 걸고 만든 침낭 후한판의 과업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래 천리마 침낭, 거저의 휴대성이 왔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아무 데서나 쭉 해서 딱 끝입니다. 아, 이거 이 접는 것도 3초면 끝나지 않습니까? 네? 3초면 가능하지 않네. 3초 어떻게? 해보라. 뭐, 아니, 이거 뭐... 자, 퍼스라요. 3, 2, 1. 끝났습니다. 출리마 침낭, 허저 이거의 원재료가 왔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버스라요. 이거 보시면 최고급 원단에 자크 하나까지도 명품입니다. 제가 직접 입어보았습니다. 너무나 편안합니다. 쑥 들어가서 그렇지 딱 쓴 다음에 이 최고급 자크를 스무스하게 쫙 올리고 또 내려갈 때도 스무스. 이집트 파라오를 사은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살려주시라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래. 3초 안에 나오라. 아니, 3초. 3, 아이고, 2, 아이고. 1. 야! 대형 벼룩을 사은품으로 드리겠습니다. 뭐이가 벼룩이네? 이거 벼룩 맞습니다. 살려줬으라. 한 번만 기회를 줬으라. 틀리마 침낭, 허저 이거의 타사 제품과 비교를 해도 왔단다. 허저 박음질 자체가 다르다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벗으라요. 허저 타사 제품은 겉만 번드르르 해도 허저 잡아서 내빼면은 허저 부욱 하고 뜯어지는. 벗으라요. 잠깐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출리마 침낭은 허저 워낙 박음질이 잘 돼 있어가지고서니 땅크가 밟고 지나가도 까딱이 없는 그런 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줬어요. 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 알면 종이 찢어진 줄 알았습니다. 살려줬어요. 한 번만 기회를 줬어요. 여기서 다음 주 파라제끼를 먹은 맛배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극한의 고문. 누가 시켰네? 어서 말하라! 다 말하겠습니다. 똑바로 얘기하라! 지열한 자백. 다 말하겠습니다. 더 크게 말하라. 다 말하겠습니다. 더 크게. 안 들린다 하지 않았네. 고막 조심하라 신이주 보청기. 잘 들리십니까? 깜짝이야. 지나가는 개미에게 걸을 때 쿵쿵거리지 마라.
죽 빨아먹는 모기에게 먹을 때 쩝쩝대지 마라! 신이주 보청기! 깜짝이야! 오늘도 콜라방처럼 달라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완판의 그날까지 모란봉 홈쇼핑.